뒷받침하겠습니다. 위성정당 방지법을 시작으로 정치개혁의 고삐를 조이겠다. 비례대표제 왜곡하는 위성정당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 다름 아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말입니다. 그런데 총선 불과 65일 남겨놓고 자신의 말을 뒤집었습니다. 위성정당 만들겠다는 말 한마디면 될 것을 통합형 비례정당이니 준위성정당이니 장황한 수사를 늘어놨습니다. 엎어치나 매치나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긴말 붙인다고 개악이 개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실패한 제도를 고집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밝혔듯이 야권 야합을 위한 것입니다. 4년 전 군소정당 시민단체와 야합해서 누더기 선거법을 만든 것도 모자라서 또다시 실패한 제도를 앞세워서 표만 얻겠다는 셈법입니다. 국민들이 이번에도 묻지마 투표를 하게 생겼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일관되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대해 왔습니다. 이를 아시는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의 여당 탓이 황당할 것입니다. 국민의 일꾼을 뽑는 선거 제도가 특정인에 의해 좌우되는 것도 문제지만 자신의 말을 뒤집으면서도 끝내 여당 탓을 하는 거대 야당 대표의 모습은 사라져야 할 구태로 기록될 것입니다. 오는 4월 10일이 이 같은 구태 정치에 대한 심판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